지난주 의사들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죠. 오늘은 약사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정부의 편의점 약품 판매 확대에 반발하고 나선 건데 약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란 지적도 나옵니다. 신한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옆에 다양한 약들이 구비돼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을 24시간 구입할 수 있어 시민들이 반깁니다. 동생이 좀 치통 때문에 엄청 아파서 진통제를 좀 사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밤이었고 약도 다 닫았어가지고 이게 못 판다고 하면은 급하거나 할 때 아무래도. 네, 현재는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그리고 이 파스 네 가지 종류를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설사를 멈추는 지사제, 속 쓰릴 때 복용하는 제산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국 약사 300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편의점량 확대하면 약과 사고 증가한다. 약사들은 오남용 우려를 지적합니다.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만취자가 20알 이상 복용을 하면 부작용이 사망하는 부작용. 오히려 약국의 24시간 운영 지원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편의점에 파는 약은 상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자기들 약사들 밥그릇 뺏는다고 봐요. 정부는 다음 달 품목 확대를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